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와우! 잠깐만, 해가 비치는데?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구나, 한 살 더 먹었구나. 어쨌든 새해니까요, 뭔가 속과 마음을 좀 꽉 채워줘, 든든하게 꽉 채워줄 그거 먹으러 가야죠, 그거! 그러는 그거 뭐예요? 제주의 맛을 제대로 찾았습니다. 제주의 바다를, 제주의 산을 오롯이 품은 깊은 그 맛, 바로 몽국과 고사리 육개장입니다. 2019년을 여는 몽국과 고사리 육개장의 맛의 기술 지금 만나봅니다. 70년간 이어져 온 손맛을 지켜가고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지. 네. 영돈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한 살 더 먹었네요. 네. 제가 오늘 새해라서 네. 속을 좀 든든하게 채우러 왔는데 한수 알려주실 거죠? 네, 오늘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고요? 네. 일단 가 바로 가요? 네. 바로 일 시작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예. 네. 새해부터 너무 빠르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술은 이름하여 손질의 기술입니다. 고사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찢어야 찢어야 된다. 네. 갈기갈기. 네. 아, 이거를요? 네.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쪽 두꺼운 부분 이렇게 살짝만 해주면은 네. 이 조리 과정에서 저거 풀려요. 잔잔하게. 가늘게. 스르르르 다 이렇게 네. 되게 쉽게 이렇게 찢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부드러우니까 그렇죠. 한라산에서 네. 제주 고사리가 부드러워요. 아, 이게 제주도 고사리라서 네, 이런 거예요? 자연산이라서. 아. 부드러운 식감과 진한 풍미를 자랑하는 제주산 고사리. 포기할 수 없는 그 맛에 깐깐하고 힘든 작업도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저 일일이 하나하나 하려면 손이 진짜 근데 이 마른 거를 까시려면 이거 진짜 부지런하게 일어나셔서 준비하셔야겠어요. 네, 그렇죠. 아침 5시부터인데 5시부터요? 선생님 네. 다 부지런하시고 우리 네. 저거를 한 통을 하면은 네. 소지 넣으면 못 팔아요. 와. 정성으로 준비하는 고사리 절대 남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잘 찢어지긴 한데 믹서기로 갈아버리면 편하잖아요. 편하죠. 네. 그렇지만 안 되죠. 식감이 없어요. 손질의 기술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모자반입니다. 모자반의 손질 기술은 간단한 듯 하지만 어렵습니다. 뭐죠? 흐르는 물에 계속 빡빡 문지르면서 빨아야 돼요. 그러면 새카만한 물이 다 빠져나갈도록. 아, 진짜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부지런한 손이 맛의 파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모자반을 받쳐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씻고 또 씻고 하기를 수십 번. 염분이 남아있으며 쓴맛이 나기 때문에 세척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혹시 어느덧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모자반 기술이 끝이 났습니다. 고생 많아요. 모자반과 고사리 준비가 끝났으면 여기서 두 번째 기술 들어갑니다. 바로 고사리 육개장과 몽국의 육수를 각각 준비하는 건데요. 몽국은 등뼈 육수를, 고사리 육개장은 사골 육수를 사용한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차이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죠? 이 고사리는요, 사골로 하거든요. 사골로 하면 한라산이 고짜울 맛이 나요. 좀 묵직한 맛이 나고 몸은 바다 향기. 너무 묵직만 해버리면 바다 향기가 죽어버려요. 깔끔한 맛이 나요, 몸국이. 등뼈로 하면. 그래서 잡내가 전혀 없어요. 바다에서 시원한 맛이 나요. 고사리 육개장과 몽국에는 메밀가루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국물을 걸쭉하고 고소하게 만들어주는 메밀가루는 물에 풀어서 질게 반죽을 해주고 넣은 후에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 고사리 육개장 이거 근데 또 아버님 양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양념할 때는 혹시 또 뭐 맛의 기술 같은 게 특별히 없나요? 별건 없고요. 생강을 안 넣는 게 좋을 거예요. 왜? 생강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강이 좀 향기가 강하잖아요. 강하기 때문에 고사리 향기가 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예요. 이거만큼은 생강을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걸쭉한 고사리 육개장, 고춧가루와 다진 청양고추 등으로 취향껏 매운맛을 가미해 제주의 보양 음식 고사리 육개장을 완성합니다. 배지근한 맛의 절정을 선사할 몽국. 몽국 역시 파와 청양고추를 얹어서 완성하는데요. 이 모자반이 성인병 예방에 좋을 뿐더러 미용에도, 우리 여성분들 미용에도 탁월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몽국 역시나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건강식 중 건강식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맛있는 몽국과 고사리 육개장이 완성이 됐는데 잠깐만요, 아버님. 여기 네. 대신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아, 저희 막내 아들. 네. 이제 김집, 뭐 수입하자 이것저것 하다가 저희가 명절 때 이제 먹는 음식을 항상 먹다가 할머니 때부터 네, 엄청 70년, 80년 됐죠. 할머니 때부터 했고 장사는 이제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이거 이제 또 어떻게 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있어요? 있죠. 고사리는요, 살짝 좋고 젓가락으로 고사리를 이렇게 뜨셔서 아까 그 네. 고사리가 네, 부드럽잖아요. 고기 같아요. 네. 이걸 드시면은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먹는 네. 방법이 있었네요. 국수 면발 같아요. 향기를 맡으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향부터 네. 고소해요. 네. 어때요? 뜨거워. 얼마나 소고기 그렇다 고소하죠. 먹으면요. 고소 네. 고사리에서 왜 고기 맛이 나죠, 여러분? 식감이 있죠. 보는 것도 네. 고기처럼 보여요. 아, 그래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나 봐요. 국물 맛은 어떨까요? 데미드라 했잖아요. 아, 국물이 네. 거축하면서도 고사리 향이 딱 느껴지니까. 그 작년에 그 힘들었던 게 싹 녹아지네요. 그렇죠. 저희 집만의 비법이 있는데 요게 뭔 줄 아세요? 이거 고추장 한 찌? 이게요. 뭐예요? 멸젓을 갈아가지고 만든 네. 고추 넣고 이제 저희만의 젓갈인데 요거와 같이 밥을 넣고 얘 하나 얹어서 드시면 아~ 엄청 맛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예. 밥을 먼저 넣고요. 예. 아, 이게 특이하죠. 몸 자체 그 시원한 맛이 네, 바다 향기. 요 바다의 향기가 요 딱 매콤한 맛으로 싹 마무리가 되네요. 네. 지금 양쪽으로 다 먹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산과 바다의 조합. 콜라보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네. 와,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는 고사리 육개장과 몽국 맛의 기술은요. 첫 번째. 고사리는 손으로 잘게 찢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님? 고사리 육개장은요, 사골 육수를 해야만이 묵직한 향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은요, 깨끗하고 개운하고 등뼈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제맛이 각각의 육수를 쓰는 이유가 있었어요. 먹어보니까 다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몸국 같은 경우는요, 맛있게 드시려면 다진 고추를 넣으시고 저희만의 여기 멸젓이라고 해요. 멸젓을 갈아서 만든 건데 같이 드시면 맛있고요. 육개장 같은 경우는 젓가락으로 휘휘 잘 저으셔서 면처럼 이렇게 육개장을 이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주의 산과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고사리 육개장과 몸국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탄생시키는 고사리 육개장과 몽국, 제주의 나눔의 문화가 배어있어 더욱 정감가는 든든한 음식들입니다. 2019년 새해 넉넉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고사리 육개장과 몽국 어떠실까요?